안녕하세요, 고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캐디에서 출시한 론치 모니터인 SC4에 대한 실사용기를 포스팅합니다. 세계 판매율 1위 론치 모니터 SC4. 보이스캐디는 골프워치, 골프거리, 측정기와 론치 모니터 등의 골프용품과 골프연습장인 VSE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론치 모니터는 골프연습을 할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필요성이 큰 제품이랍니다. 보이스캐디의 SC4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휴대성과 편의성이 정말 좋은 론치 모니터입니다. SC4 상세 이미지. 먼저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까요? 하얀 박스 안에 까만 SC4. 뒤에 보면 리모컨이 자석으로 딱 붙어 있어요. 휴대할 때 리모컨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답니다. 론치 모니터는 바닥에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치가 필요하죠. 보이스캐디 SC4는 뒷면에 80%가 거치될 정도로 단단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SC4의 배터리는 충전식으로 일반적인 C타입 충전을 활용하기에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전원은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34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집니다. 스피커도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리모컨을 통해서도 전원뿐만 아니라 클럽 변경, 로프트 가게 변경 등을 할 수 있어요. 화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캐리 거리, 론치각, 스윙 스피드, 볼 스피드, 스매시 팩터, 스핀, 최고 높이 등 필요한 정보는 다 표시가 되네요. 트랙맨이나 GC 쿼드에 비하면 정보는 적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드 이미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SC4이기에 골프장에도 들고 가봤어요.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서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네요. 요렇게 뒤에 놓고 나면 끝이랍니다. 골프공을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는 도플러 레이더 센서를 사용합니다. 여러 홀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급하게 하느라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도 송출되기도 했지만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도플러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론치 모니터인 보이스캐디 SC4는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훌륭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의 골프를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론치 모니터였습니다.